안녕하세요. K-POP 소녀 노래하는 민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운동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가요?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야구거든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야구 선수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의 비타민과 엔돌핀을 맡고 있는 진짜요? 그렇겠죠? 네. 자칭이지만 네. 네. 최인규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이제 야구 선수 최인규 씨를 모시고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는 야구를 잘 모른다, 아니면 나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시는 분들도 저희 컨텐츠는 재밌게 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끄지 마세요. 해주세요. 야구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어떤 규칙으로 이제 이루어진 스포츠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른 운동과 다르게 이제 네. 사람이 홈베이스에 들어와야지 득점이 인정되는 네, 그런. 제가 롯데 팬이에요. 네, 아.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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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승리의 롯데. 이제 저는 중학교 때 네. 올스타전 되게 많이 보러 갔어요. 야구 룰 하나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막 그 치킨 먹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갔었거든요. 그 기억이 너무 좋아요. 그 행복했거든요, 그때. 먹는 게요? 먹는 게 행복하신 거 같아요. 안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안타를 외치고. 네, 그럼 네 그래서 들으시면... 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부상과 어떤 이겨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막 받을 때 어떻게 푸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네. 뭐 음주 과몰을 즐기는 선수도 있고 네. 이건 드문 극히 드문 네, 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정말 네. 음주 과몰 즐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아니죠. 저는 음주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파낼까요? 한번. 네. 저는 다 술 얼마 드세요? 아, 한 주량 소주 3병. 음주 감을 즐기는 걸로. 네. 이제 팀의 특징이나 그런 걸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삼성 라이온즈라고 말하자면은 네. 정말 우주 최강 절대 무적. 한국 시리즈 우승 연속 4번에 빛나는 네. 지금 좀 지고 있지만 지금 좀 지고 있지만 네. 네. 비밀적인 걸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거라서 얘기 다시 아까 하셔도 돼요. 보통 이런 거 방송에 좀 많이 나왔겠지만 네. 막 벤치 클리어링 있잖아요. 벤치 클리어링? 상대 팀과 이제 우리 팀과 네. 해가지고 네. 보통 데드볼이라 하죠. 보통 이제 싸우는 사람들은 네. 정말 싸우거든요. 진짜로 싸운다고요? 진짜로 막 왜 맞췄냐 그러면서 네. 싸우는데 그 외 사람들은 이제 네. 뭐 야 오랜만에 원정 갔으니까 네. 야 오늘 여기 뭐가 맛있냐? 끝나고 한잔 할까? 그리고 침묵을 다지면 예. 그 싸우는 그 와중에요? 그게 이제 막 헤드락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야 오늘 뭐 할래? 아 진짜요? 그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이게 같이 몰려서 만약에 예, 네. 뭐 다 나가는 이유가 네. 안 나가게 되면은 같은 팀 소속된 동료로서 안 나가게 되면은 또 구단마다 막 벌금도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벌금까지 네, 진짜 처음 같은 팀이니까. 혹시 평소에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평소에 롯데 팬들에 대한 생각이나 네. 이제 삼성 팬들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되지 않나요? 롯데 팬분들은 네. 일단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정말 롯데 하면 부산이잖아요. 부산 네, 분들 네. 이제 막 네. 마 하면서 응원이 막 세다 보니까 맞아 맞아 엄청 네. 세요 엄청 세요. 이제 막 견제하다 하면은 이제 갑자기 마 하면서 자극을 하시니까 가끔은 이게 너무 단합이 롯데 팬분들이 단합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랬고 엄청 확실하다. 엄청 커요. 더그아웃을 들어보면은 정말 커요 소리가. 아, 그 소리가 확 와닿나요? 경기장 안에 있을 때도? 가끔 이제 선수도 이제 멍 때릴 때가 있잖아요. 네. 아, 멍 때리다 갑자기 딱 눈 상에서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다가 막 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아, 한 번 이런 적이 있는데 네. 저희가 네. 이겼어요. 네. 롯데를 이겼는데 이겼는데? 점수 차이가 크게 이겼는데 크게 이겼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구단 버스를 타잖아요. 네네네. 그 구단 버스 타는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 네네네. 그 길에서 이 롯데 팬분들이 네. 욕하죠. 막 욕도 하시고 막
욕하시면 안 되죠. 정말... 선수분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죠? 저는 착한 팬이거든요. 아, 네. 정말요? 네, 그럼요. 아, 욕 안 하시죠? 막... 안 하죠. 어, 맥주 한잔 하고 막 거기서 막. 안 그래요? 사투리 쓰시면서 막 일로 와본다 하면서 막 해? 그냥 미뚜구도시 막 그냥 마! 이제 좀 억양이 세잖아요. 네, 세죠. 사투리가. 세죠. 네, 그러니까. 세죠. 근데 또 요즘에는 네. 그 또 경북과 경남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롯데 팬분들도 한마디 해주세요. 롯데 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네. 그래도 뭐 네. 같은 야구 팬으로서 네. 같이 응원해 주시고 네. 정말 그러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정말. 제가 대신 매너 없게 했던 부분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행시 갈까요? 즉석으로 저부터 할게요. 야 구는 롯데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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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이 오피 채널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연애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 연애. 네.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니까. 네, 비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운동선수는 연애 금지예요? 일단 그런 이제 계약 조건이나 뭐 이런 거요 혹시? 아니 그런 거는 따로 터치는 안 하는데 네. 그 연애를 함으로써 만약에 네. 그 운동과 그런 거에 지장이 된다면 아 그럼 일단 네. 연애 금지는 없고 연애는 네. 자유롭다.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네. 그 관중석에 뭐 예쁜 분이 있다거나 네. 어쩔 수 없이 눈이 가게 되거든요. 네 아니 그 네. 혹시 이상형을 발견하신 적 있나요? 그 관중석에 아유 많죠. 오! 아유 많죠. 또 야구라는 스포츠가 여성 팬이 네. 요즘 또 많이 늘어가지고 네. 아 이거 비밀인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아.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야구 선수, 운동 선수들 보통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아 네. 눈이 네.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운동하면서 네. 눈 견눈질을 슬금슬금 봐요. 네네네. 네, 네. 아. 몰래 딱 가갖고 이제 네. 야 저기 블루석 한 3번 열에 야 이쁘다 이쁘다. 몰래 이제 그런 공유하고 주고받고 이제. 아 그렇게 해서 혹시 만남을 이어간 선수가 혹시 있나요? 아 어떻게 보면 있나요? 전통적으로 네. 그런 분도 있고 네. 네. 아니 뭐 사석에서 만나는 분도 있고 다 그런데 아, 그 선수분들 중에 연예인과의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 여기 민감한 질문이에요. 아이 저희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끼리 얘기하는 건데 괜찮아요. 연예인과의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 아무래도... 일단은 있다 없다 본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죠. 그리고 또 뭐 보통 시구 하시잖아요. 아 네 그 시구 생각 못했네. 시구를 하다가 네 그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좋아하는 노래 어떤 거 있으세요? 트와이스 좋아하죠. 어 트와이스 노래 한번 티티티티 트와이스 춤도 같이 가나요? 아 춤까지요? 네 트와이스 노래 어떤 거 좋아하세요? 티티 아 저는 신나는 이제 밝은 치얼업 오! 치얼업 1, 2, 3, 4 치얼업 베이베 치얼업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운동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쉬워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힘든 시간을 거쳐서 또 멋있게 삼성 라이온즈 투수로서의 근데 롯데 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 멋있다고요. 아, 되게 멋있으시다고요. 아, 롯데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으세요. 네. 저 서로 같은 예체능 계열로서 화이팅! 아.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야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아 네. 안녕!